자, 이제 완연한 겨울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광범위한 지역보다는 좀 베스트들이 군집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한번 나서봤습니다. 낚시가 망설여지는 계절. 그러나 어딘가 분명 베스는 있습니다. 와, 베스 말했다 말했다. 지금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서 다 보여요, 베스가. 분위기가 좀 타버튼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맞아 떨어졌어. 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베스. 예, 나이스. 하부터, 예. 예, 베스입니다. 나이스. 초겨울 베스입니다. 오리야.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겨울 베스 낚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포인트로 간 곳은 수도권인데요. 사실 제가 알고 있던 데이터는 틀리게 물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서 탐색을 이어갔습니다. 뭐 베이트 채비도 있지만은 일단은 조금 더 입에 쉽게 넣을 수 있는 피네스한 태클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경험과 기대감으로 찾은 첫 포인트. 그러나 늘 그랬듯 필드는 예측을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와, 진짜 많이 빠졌네. 당황스럽네.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뺀 거 처음 봤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나. 자, 첫 포인트는 사실 약간 특정한 구간에 이렇게 저 일정한 수온이 나오는 그런 배수구가 있었는데, 그 구간이 다 물 밖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멘붕도 왔었는데, 아, 완전 미스다. 첫 포인트. 갑자기 물을 빼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예. 아, 수심이 너무 안 나와서 옮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겨울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얕은 곳을 한번 공략해보자. 수초권에 베스트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가지고 이번에는 상류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조금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오, 이 물 나오는데 무슨 고기들 엄청 들어와 있네. 수심은 얕아도 낱마리의 잉어들 모습에서 가능성이 엿보이는 포인트. 비록 물속 생명체들이 깊은 수심대로 파고드는 계절이지만 일단은 대상어의 모습을 눈으로 찾아가며 의심이 드는 장소에서 먼저 낚시를 시작합니다. 지금 저기 물 나온 데는 잉어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베스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별로 접근 안 했는데 조금씩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절로. 베스는 보이지 않아도 햇볕이 잘 드는 수초대 구간부터 탐색을 시도해보는데요. 자, 이곳에서도 시작은 피네스 기법을 시작을 했고, 일단 육안에 보이는 잉어들은 제법 많았지만은 그 주변에 뭐 베스가 사이트 피싱할 정도로 보인다든지 연안가에 올라와 있는 모습은 보지를 못했고, 다만 이제 그 베이트 피시들이 많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채비를 투척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이곳에서도 쉽게 베스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승부수로 완전 띄워서 피네스 기법이 아닌 조금 헤비한 태클로 햇볕을 머금는 수물지에 숨어있을 만한 베스를 찾아서 수로권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도 역시나 오늘의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조금 연안에 붙어있을 만한 베스트들을 좀 텍사스 리그라든지 뭐 스피너베이트 같은 조금 강한 태클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자, 분위기는 좋다. 분위기는 좋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채비로 또 다른 수로권 공략에 나서봅니다. 자, 이제 본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번에는 여기 이제 갇힌 곳입니다. 갇혀 있는 수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웅덩이 같은 뭐 키로 수는 한 3km 정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도 굉장히 포근해요. 지금 제가 그늘 속에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물속 상황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스피너베이트를 탐색을 해봅니다. 예, 겨울이라고 해도 분명히 먹성이 있는 베스들은 공격을 할 거란 예상을 가지고 오늘 아마 얕은 데까지 잘 한번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스피너베이트로 일단 탐색을 이어가 봅니다. 이곳은 베스가 자리하고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감과 궁금증 속에 물속을 두드려 보는데요. 낚시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베이트피시도 좀 수면을 좀 띄고 물속은 뭔가 좀 활발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숏바이트 입질이 조금 시원하게 보통 이 숏바이트가 딱 들어오면은 데드워밍을 줘서 이렇게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툭툭하고 짧은 입질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웜으로 체인지. 중층권 탐색에 이어 이번엔 또 다른 루어로 바닥권을 살피려 합니다. 텍사스 립으로 이제 바닥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수로 연안의 바닥 쪽엔 어떤 녀석들이 자리하고 있을지 채비를 완전히 안착시키고 반응을 기다려 보는데요. 움츠렸다. 왔어요. 오케이. 더 가져가라. 야. 첫 번째 기회를 이렇게 놓칩니다. 으아, 작년 같은 입질을. 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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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툭툭툭 가져갔는데. 서둘러 다시 공략을 이어봅니다. 자, 희망이 보입니다. 반응이 있던 자리에서 재차 기회를 엿보는데요. 진짜 왔어. 에이, 뭐야? 그래. 야, 이게 괴롭히고 있었어, 나를. 자, 끓입니다. 예. 텍사스 리그의 끓이. 예. 예측이 벗어나기 일쑤인 겨울 낚시를 이렇게 또 실감합니다. 너무나 빨리 저물어가는 하루 해에 덩달아 괜히 더 마음이 급해지는 시간. 이번엔 교각 구조물이 형성된 포인트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겨울 수로베스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발품을 통해 찾아보려 하는데요. 과연 이곳엔 대상어가 자리하고 있을지. 수심은 얕은데. 모든 여건이 불안하지만 서둘러 탐색을 시작합니다. 와, 앞에서 말 있다 말 있다. 최대한 조용히. 지금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서 다 보여요, 베스가. 하지만 모습을 비췄던 녀석이 이내 머리를 돌려버린 상황. 조금 더 찾아보죠. 베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아가며 공략을 이어봅니다. 그리고 재차 물속을 배회하던 또 한 마리의 베스를 발견하는데요. 고기 돌렸다. 아니요, 관심이 없는 거야. 루어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상대가 왠지 오기를 부추기는 상황. 여기가 조금 더 깊어지는 지형입니다. 저기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가늘 쪽으로 베스가 이제 보입니다. 다시 또 사이트 피싱이 가능할 정도로 육안에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맑고 좀 그래서 그런가 엄청 얕은 데까지 잘 올라와 있네, 베스가. 수온이 좀 빨리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도 맑고
상대적으로 수온이 조금 빨리 머금을 수 있는. 하루 종일 일조량을 풍부하게 받았을 것 같은 포인트. 비록 눈에 잡히는 개체가 많진 않아도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포인트 여건 속에 입질과 조과에 대한 희망을 키웁니다. 자, 여기서 잘하면 큰 녀석 한 마리 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는 한 번씩 그냥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동태를 잘 파악하면 충분히 사이트 피싱으로 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스의 머리 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움직임과 동선을 예측해가며 루어를 최대한 놈의 근처로 붙여보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쉽게 입을 열어주진 않습니다. 아, 사이즈 좋았는데 싹 숨었어요. 야. 예상하고 계획한 겨울 패턴이 좀처럼 통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합니다. 베스는 계속 보이는데 분위기가 좀 타버튼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 더 이상 베스의 반응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타버터가 안 맞는데 지금 포인트 여건상은 또 타버터가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지금 굉장히 오늘 날씨가 좀 포근했고 물도 좀 얕고 그리고 표층에 떠서 회유하는 베스트를 지금 간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버터로 한번 재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웜에는 반응 안 했던 베스트들이 표층에서 반응할지. 이번엔 탑워터 루어로 교체. 도통 입을 열지 않는 베스들의 또 다른 반응을 살피려 합니다. 아주 실로 여름처럼 막 빡빡빡빡 워킹 도덕을 빨리 주는 게 아니고 파동만 한번 도도도둑 주고 기다려주고 파동 만들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요. 도무지 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활성대의 겨울 베스를 상대로 과연 이러한 방법이 통할지는 의문이지만 돌발 상황 가운데 의외의 입질이 잦고 대상어의 변덕 또한 종잡기 힘든 계절인 만큼 탑워터 루어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아, 맞아 떨어졌어. 자, 오면은 반응 안 하던 패스가 으쌰! 나이스! 자, 막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자, 이렇게 이제 좀 재미가 있습니다. 오면은 반응을 안 하던 눈에 보이던 패스들이 채비 하나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탑워터에 반응을 보입니다. 자, 초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회유하는 베스가 눈에 보였고 그런 녀석들을 웜으로 프로치했을 때 도망가는 모습을 봤고 뭔가 표층에서 이렇게 탑워터로 재공략을 했을 때 낚아낸 베스입니다. 예! 워리야! 특단의 루어 선택과 운용을 통해 베스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사실 이제 이 시즌이 되면 조금 깊은 곳을 찾아서 뭐 데드워밍 낚시가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근데 이제 그런 시즌을 패턴보다는 오늘 약간 포인트 여건에 맞춘 그런 채비의 변화로 낚시를 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분명하게 소극적이던 베스들이 타버터로 바꾸니까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네스한 공략이던 내내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던 베스가 오히려 탑워터 루어에 끊임없이 눈길과 관심을 주는 상황. 왔다. 와. 아, 제대로 못 먹었어.
일단은 반응을 한다는 거. 예. 일단 뭐 고기를 못 낚곤 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눈 낚시는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과감하게 물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은 예민함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급한 대로 지금 스피닝 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어떤 공격을 전할지 탐색과 공략이 계속될수록 덩달아 기대감도 높아지는데요. 왔다. 야. 도망갔다, 도망갔다. 한 번만 더. 으아, 또 떨어졌어. 아, 큰 녀석들 다 놔두고 그래도 좀 작은 녀석이 몰았어. 자, 재밌죠? 예, 사이즈는 작은데 아, 타버터 낚시 또 이 시즌에 아, 말도 안 되는 타버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꽉 개걸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코로 계속 툭툭 쳐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타버터의 아주 미세한 진동에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 반응을 보입니다. 또 한 마리 베스. 예, 타버터입니다. 예, 워리야. 재밌어요. 제차 타버터 채비로 반응을 유도하려 합니다. 수심이 거의 한 1.5m, 2m 내외예요. 예. 그래서 아마 가능하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포근한 상태에서 베스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막 이렇게 어디 숨어있는 게 아니라 계속 회유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회유하다가 머리 위에 있는 뭔가를 탁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진짜 막 도망가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했을 때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기가 물에 떠서 죽은 것처럼 헐떡헐떡하는 느낌을 줬을 때 그냥 슥 와서 툭 한번 쳐보는 그런 입질입니다. 거의 스테이에 가까운 루어 액션과 운영으로 기회를 노리는데요. 또 왔다. 다 한번 쳤어요. 한번 더 먹어줄지. 입속에 한 번에 안 넣는 거지, 못 넣는 거지. 계속 관심만 가지고. 자, 나는 지금 죽은 고기다. 죽은 베스다. 한 번만 툭 치고 많이. 이제 완전 까딱한지. 해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지금 시간이. 이 패턴을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정말 많이 낚았을 것 같은데. 진짜 해지는 시간이 아깝다. 뒤늦게 찾은 낚시 패턴이 못내 아쉬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패턴과 돌파구를 찾아내 입질과 조과를 확인한 만큼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서둘러 표층 공략에 나서봅니다. 아, 저 베스트. 아, 다 입질했어요. 옳지, 으아, 으아, 으아. 사이즈 좋은데, 이거. 머리를 위로 향한 채 계속해서 건드리다가 마는 물속 녀석. 다시 왔다. 다른 베스트예요. 작은 베스트. 그러던 와중 또 다른 베스가 루어를 향해 접근하는데요. 옳지. 와. 으아. 미치겠다. 으아. 너무 아깝다. 처음 때리는 애는 컸어요. 큰 사이즈였어요. 등을 제가 봤거든요. 고기 때문에.
또 건드렸어. 자꾸만 코로 밀쳐내는 형태의 건드림이 이제는 정말 답답할 정도인데요. 왔다. 옳지. 진짜 제대로 못 먹네. 다시 또 왔어. 또 왔어. 미치겠다 진짜. 이 방에 놓지 못한다. 계속되는 허챔질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소극적인 거예요 지금. 네. 적극적으로 막 먹이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관심만 계속 가지는 거예요. 우와, 먹이 사냥한다. 어떻게 입질을 유도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챔질을 하느냐가 또 다른 숙제가 되어버린 상황. 속도를 높여 방법을 달리해보는데요. 야, 먹이 사냥하는데 던져도 안 먹네. 마지막 캐스팅! 너무나 예민하고 미약한 배스의 반응에 등 떠밀려 이제는 어느덧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 했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패스. 예, 나이스. 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타버터의 예, 뱃습니다. 나이스! 초겨울 뱃습니다. 오리야! 예상대로 쉽지 않은 계절이지만 또 한 마리의 뱃으로 아쉬운 손맛을 달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낚시를 이제 마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뜻하지 않게 마지막 시간에는 타버터의 공격하고 낚는 재미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전한 겨울이 될 건데 이제 겨울이라는 강박관념 오늘 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포인트에 맞는 그런 낚시를 또 잘 접목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낚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